방귀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에 힘을 주면 B라는 물체 역시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힘이 작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로켓이 발사되는 이유는 고온 고압의 가스가 분사되는 작용과 분사된 가스가 로켓을 미는 반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작용을 추진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귀도 로켓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귀를 끼면 방귀가 분사되는 작용과 분사된 방귀가 우리를 미는 반작용이 존재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의 방귀를 낀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양은 500에서 1500ml 정도로 한 번 낄 때 50ml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체도 질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귀의 경우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질량도 아주 작습니다. 가스가 로켓을 미는 반작용으로 로켓은 발사되지만 방귀가 우리를 미는 반작용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질량에 비해 방귀의 질량이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귀를 끼는 것으론 추진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방귀를 끼면 어떨까요? 우주는 중력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진공에 가깝기 때문에 마찰도 없어 작은 힘으로도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주에서는 우주복을 입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방귀를 우주로 배출해야 하니 우주복 없이도 안전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캐나다의 우주인 크리스 헤드필드는 동료들과 함께 우주에서 방귀를 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실험해봤는데 방귀의 힘이 너무 약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귀는 꾸불꾸불한 장을 통해 배출되고 항문은 엉덩이에 가로막혀 있어 강하게 분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르면 액체나 기체는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것은 방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로가 좁아지는 노즐을 만들어 항문에 꼽고 방귀를 끼면 방귀로부터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1분에 2.5mm를 갈 수 있고 1시간에 15cm, 하루에 3.6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약 38만 5천km 떨어져 있다고 하니 방귀를 끼어서 달까지 가려면 29만 3천년이 필요합니다. 물론 방귀를 끼면 낄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콩은 방귀를 많이 만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주에 나가게 된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콩을 많이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